안녕하세요. 행복으로 가는 복지시대 김소영입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라는 명절을 남겼는데요. 목민심서의 목민은 백성을 기른다는 뜻이고 심서는 백성을 기르는 지방관리의 마음가짐에 대해 쓴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한 분을 모셨는데요. 양기대 광명시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나누시죠. 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광명시장 양기대입니다. 우리 사회가 요즘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많은 갈등도 있고 또 소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 침체가 오래되고 있고 전세난, 월세난도 심각하고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자리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소외된 분들 더 힘들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권력을 가진 자, 부를 가진 자들이 나누고 배려하고 함께하려는 그런 정신이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우리 광명시부터 그런 일들을 실천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장님, 우선 저희 행복으로 가는 복지시대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하기에 앞서서 시장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경기도 광명시의 그 자랑거리를 좀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광명시는 서울과 인접해 있는 인구 35만의 도시입니다. 그동안 광명시가 서울의 베드타운이라는 그런 이미지였었는데 이제는 네. 역동적인 그런 변화의 그런 의미 있는 도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이 살아나고 있는데 많은 혁신학교를 갖고 있어서 광명시로 이사를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KTX 광명 역세권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유치되면서 수도권 서남부의 중추도시로서 교통의 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광명시에 자랑거리가 하나 있는데 KTX 광명 역세권에서 1.5km 떨어진 곳에서 광산을, 동굴을 활용한 관광지를 지금 개발 중입니다. 올해만 36만 명이 왔는데 앞으로도 문화 복합 공간으로 잘 개발해서 광명의 명소를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명이 베드타운에서 역동적인 그런 도시로 큰 변화를 하고 있는데 기대도 좋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시장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광명시에는 정말 알지 못했던 숨어있는 매력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네, 시장님께서 요즘 주력하시는 활동은 어떤 활동들일까요? 네, 저는 모든 정치나 행정하는 사람이 그렇듯이 일자리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광명시는 그동안 기아자동차 소화리 공장 외에는 변변한 대기업도 없고 좀 그런 면에서 어려웠습니다.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연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네.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그동안 뛰었습니다. 첫째,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우선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네. 우리 광명시만의 독특한 청년 잡스타트라는 그런 일자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청년들을 우리 광명시에 네. 선발해서 공공적인 영역에서 6개월간 일을 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각종 그 일자리와 관련한 취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면접 또 실습을 하게 하는 등 네. 많은 지원을 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한 가지는 5060 그 베이비부모 세대들을 위해서도 그분들이 퇴직하거나 또 실직한 경우를 대비해서 네.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 공무원으로 구성을 해서 각 기업을 다니고 또 각 여러 가지 현장을 다니면서 일자리를 발굴해서 시민들과 연결해 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KTX 광명 역세권의 큰 변화에 발맞춰서 코스트코가 작년 12월에 들어왔는데 160명의 일자리를 저는 우리 시민들한테 네. 제공하게 한다든지 곧
들어오게 될 세계적 가구 회사인 이케아 500명 정규 일자리를 300명 이상을 광명 심의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에서의 일자리를 대부분 우리 시민으로 채용하게 하는 그런 또 나름대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역할들 속에서 시민들의 행복이 찾아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미리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네. 그 우리 광명 씨가 일자리 하면 늘 불모지했는데 네. 올해 들어서만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우수시로 또 평가를 받았고 얼마 전에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하는 네. 일자리 관련 공약 이행 최우수상을 받아서 광명 씨가 이제는 단순히 베드타운이 아니라 네. 그래도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네. 그런 도시로서 자리매김돼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일자리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문제가 정말 시급하고 또 많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 점이 아주 굉장히 또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에 취임해서 우선 청년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우선 역점을 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광명시청 내에 종합민원실에 또 우리 여성회관에 청년 장애인들이 하는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청년 장애인들이 와서 직업으로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지금 세 군데에 더 그걸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장애인들한테 그런 일자리를 줌으로써 평생을 살아가는 직장을 준 의미가 있고요. 또 한 네. 가지는 경력단절 여성을 네네. 위해서 다양한 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광명시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그 콜센터 전문요원 양성 과정이라든지 또 장애 여성 전문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네. 또 실버 건강 매니저 이런 양성 과정이라든지 또 우리 광명시에 곧 들어설 특급 관광호텔이 오픈할 거에 대비해서 네. 한식 조리사라든지 또 룸메이드 하는 그런 네네. 양성 과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우리 경력단절 여성과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여성과 노인 취업 박람회도 저희들이 열 정도로 어찌됐든 소외계층과 또 여성 또 이 노인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의 분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특히 광명 희망 나누기 운동이라는 것이 정말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이 운동은 어떤 운동인가요? 우리 광명시와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그러니까 민과 관이 네. 합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광명 희망 나기 운동이라는 것을 2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네. 그동안 개인, 기업, 단체, 기관들이 많이 후원을 해주셔서 2년 좀 넘게 흘렀는데 29억 원 정도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어려운 사람들 2만 명이 넘는 분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과 관이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네. 모델로서 굉장히 많은 도시의 지자체 주목을 받아서 보건복지부 또 각 부처 각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했는데 며칠 전에 이런 그 민관협력 체계가 복지체계가 우리가 정부로부터 네. 평가를 받아가지고 안행부 장관상을 또 수상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그 복지 사각지 있는 분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네. 또 단순히 그 어떤 시민들의 세금이 아니라 민간과 협력을 통해서 좋은 그런 성금, 물품들을 받아서 이렇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또 복지 사각지 있는 분들을 네. 위해서 쓴다는 것이 참 보람 있고 또 이런 제도들은 앞으로 널리 좀 확산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말 광명 시민들께서는요 올 겨울이 두렵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올 겨울에도 네. 그런 광명 희망나기 운동에 들어온 성금을 이용해서 네. 어려운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겨울을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마련해서 지금 제공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작년에는 그 성탄절에요. 산타클로스 분장을 하시고 광명 희망카에서 그 봉사활동을 펼치셨다고요. 네. 근데 이 광명 희망카란 어떤 것인가요? 네. 제가 시장이 돼서 보니까 우리 광명시에 있는 장애인분들
또 노약자분들의 이동수단이 많지 않았습니다. 네. 희망카가 두 대가 있었죠. 휠체어분들을 휠체어분들 이용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그분들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또 그런 이동을 통해서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차가 더 필요하다 해서 그동안 많이 차를 증차를 하고. 네.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춰서 며칠 전에 법정 대수인 16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그 차와 그런 이동선의 시스템을 우리들이 희망카라고 하는데. 네. 광명 희망카 제도죠. 네. 근데 그것을 하고 나서 제가 너무 많은 분들한테. 네. 감사의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평생 투표하러 가지 못한 분들이 그 차를 이용해서 투표를 하러 갔고. 아, 그렇군요. 평생 영화를 못 보러 가던 분들이 또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또 그동안 관공서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었던. 네. 분들이 그 차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자기 생활을 충분히. 네. 행복하게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네.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그런 자원봉사 활동을 한 것도. 네. 이런 희망카 제도를 좀 더 알리면서도.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 소외계층과 또 장애인분들한테 희망카 제도를 더욱더 확대시키고. 네. 정착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름대로 표현한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그 산타클로스 분장을 하신 시장님을 뵐 수 있을까요? 아, 우리 사회자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광명시에는 정말 광명 희망카를 비롯해서 많은 복지 정책들이 있는데요. 요즘에 또 광명시에서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지동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추진하게 된 그 계기와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전히 복지사회를 강조하지만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달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둘째는 정말 지자체가 더 어려운 분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가서는 복지 행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네. 복지동을 시작했습니다. 복지동은 쉬운 말로 하면. 네. 각 동 주민센터를 복지, 고용, 보건 이 중심이 되는 곳으로 만든 겁니다. 일례로 동장님과. 네. 또 그 동에 배치되는 간호사 한 분, 사회복지사 한 분, 이 세 분이 한계조가 돼서. 네. 매일 그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또 건강 체크도 해주고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오더라도 복지사만 혼자 왔다 갔는데. 네. 동장님과 복지사와 또 간호사 세 분이 한조가 돼서 방문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또 장애인분들이나 소외계층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둘째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테마별 일들을 합니다. 첫째는 하루는 변호사가 파견돼서 시에서 파견돼서 무료 법률 서비스를 하고. 네. 또 하루는 취업 상담사가 파견돼서 취업 관련 상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동장과의 대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어려운 분들이 가서 그동안에 쌓였던 여러 가지 고충과. 네. 애로사항들을 해결하는 그런 게 있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광명시가 현재 4개 동에서 복지동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시 차원에서 생활민원 처리 기동반이라는 것을 운영을 해서 어려운 분들의 집에 우리 생활민원처리기동반이 가서 무료로 집수리도 해주고 가전제품도 수리해주고 하는 그런. 네. 것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복합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 광명시는 올해 현재 4개 동에서 복지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8개 동 전 동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이런 복지동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라든지 안행부라든지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정말 광명시에서는 그 사회적 약자와 그 소외계층을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렇게 일선에서 뛰다 보시니까 우리나라의 그 복지정책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말 가장 잘알수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시장님께서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 사회가 지금 복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쟁도 있고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장으로서 일선에서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장들을 보면 느낀 것은 우선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아무리 많은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소외계층이나 또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정부나 각 지자체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명의 복지동 같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복지 전달 체계를 더 확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 공직자들이 탁상에 사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자꾸 많은 걸 보면서 느끼면서 복지 전달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체계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복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무상복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든지 또 그분들이 최소의 생계비를 받으면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복지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일자리라든지 또 그분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그 삶의 보람도 느끼면서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그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과거에 열심히 살았던 분도 있습니다. 또 한때는 잘 나갔던 분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어느 날 실패를 거치면서 생계 문제에 너무 압박을 받아서 더 이상 회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복지 정책도 그런 실패한 사람들, 능력과 의지가 있는 그런 실패한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줄수 있는 소위 패자 부활전 같은 그러한 쪽도 생각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 있는 복지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시장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발로 뛰면서 국민들과 호흡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희자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면서요, 정말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라는 신념과 또 원칙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시장이란 자리가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욕을 먹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 양심껏 또 당당하게 때로는 소신껏 할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고자 했는데 물론 그런 시장을 지금도 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양심껏, 소신껏 당당하게 하는 그런 시장을 계속 추구해 가면서도 포용하고 또 타협하고 그러면서 또 시민들이 우선 편하고 행복한 그런 시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되기 전에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기자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당시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부패가 심했습니다. 부정부패가 심했는데 적어도 제가 정치에 있는 동안에는 그런 부정부패에 물들지 않고 또 조금 더 청렴한 그런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그런 청렴한 사회를 위해서 아까 다산이 꿈꿨던 사회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그 시장님과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광명시에 이런 것도 있었나라는 그런 동굴이라든지 시티 투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알게 됐는데요. 그 앞으로 광명시가 계획하고 있는 정말 큰 구체적인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광명시가 역동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KTX 광명 역세권에서 일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유수한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또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시민들이 뭔가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KTX 바로 옆에 있는 광명 가학광산 동굴도 새로운 유면 관광지로서 특히 문화 복합 그런 공간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큰 틀에서의 변화 이것들을 앞으로 더 챙기고 또 교육과 복지, 문화 이런 방면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 챙기면서 광명시가 수도권 서남부에서 정말 누구든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든지 가보고 싶은 도시, 마음이 편한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35만 시민과 함께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의 우선순위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편에서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처럼요, 청렴한 도시, 그리고 모두가 살기 좋은 이 도시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도권 명품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광명시의 양기대 시장님과 함께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복지시대,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